은근히 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에게서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보물을 훔치려는 제키. 결국 정체가 발각된 제키가 보검을 챙겨 탈출을 시도하면서 용영호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편 상제무장이라는 다섯 가지의 보물을 노리고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은 제키의 능력을 이용하려 어떤 일을 꾸미는데요. 그건 바로 제키의 전 여친이자 지금은 친구 알랑과 사귀고 있는 로라를 납치해 그녀를 인질로 협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가 도저 까면 박마이 허목의 주곡 초청아. 이가 워 순보 경토 허이치라. 같은 시각 보검을 경매에 내놓은 제키는 값을 최대한 올려받으려 하는데요. 10만아. 10만. 10만 고고 10만. 이때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보검을 손에 넣습니다. 뭐쳐 40만. 이 40만 봉세가. 참고로 엄청난 미모의 이 여배우는 미스 스페인 우승자 출신입니다. 화세야. 206아? 와, 咁大答嘅? 救命, 请电我的太空电话. 이때 제키를 찾아와 로라의 납치 소식을 전하는 알란. 제키! 로라被人绑架? 如果俾钱搞唔掂嘅, 예상대로 납치범들은 상제 무장을 요구했는데요. 다섯 개 중 두 개는 제키가 어떤 백작에게 이미 팔았고, 알다시피 보검은 방금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부탁이기도 하고 로라도 걱정되니 돕기로 결정한 제키. 일단 보물을 좀 빌리기 위해 이전에 물건을 구입한 백작을 찾아갑니다. 간다! 이제 이거 뭐야? 2만 원 간 거네. 힘들게 백작을 만나지만 그는 보물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상제무장은 간단히 말해서 사악한 종교를 무너뜨린 신의 무기로 최근에 그 종교가 다시 부활하면서 그들이 모두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백작이 편히 쉬었다 가라며 자리를 비우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알란은 몰래 보물을 슬쩍할 생각입니다. 你唔餓啊？啲狗同啲炮都餓啦。都話冇人守噶咯。咩？你偷自己屋企嘅嘢嘅咩？你真係想睇住羅蘭俾人撕票先係啊！哼！我叫你唔好喺人哋屋企偷嘢，我冇話唔想辦法喎。你以為我而家唔心急咩？總之偷就唔通，邊有咁大隻蛤乸隨街跳啊？我都話行唔通咯，我唔會幫你偷。我今晚先知咩叫朋友，做頭啊！
그렇게 잠이 들고 다음 날 백작의 호출을 받는 제키. 너 장대 빈집 가고 맹아. 빨리 빨리 전화. 말레야. 놀랍게도 경매장에서 만난 여자는 백작의 딸 아미였고. 그방 원래 방여 저 지가 윤진괴완. 출래다리 경사 옆래. 하이. 이때 절도범으로 꼼짝없이 체포당하게 생기자 제키는 보물을 빌려주면 나머지도 모두 구해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好啦, 一言为定. 我而家埋去睇住. 爹哋. 完整无缺安全翻嚟. 其他嘢听其自然啦. 그렇게 로라의 구출과 나머지 상제 무장을 얻기 위한 세세 모험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와, 쨍아. 俾啲我试下. 自己嚟啊. 你担心都冇用噶. 我会同埋你哋去噶啦. 有我同埋去，唔会有事嘅. 咩嚟噶？ 中国牛油咯. 인질교환을 위해 접선 장소에 도착한 제키와 친구들. 드디어 그들과 만나지만 로라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엔 진짜 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아미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결국 다른 신도들에게까지 쫓기고 맙니다. 三杯啤酒啊，嗱，唔使走，我有啲问题想问你。 이때 직원에게 종교 활동을 하는 그들이 한 번씩 여자들을 산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제키. 아, 系咩女仔啊？ 에이, 等就知啦，鸡啊嘛。 그렇게 내부로 잠입을 시도하는 둘. 그런데 어느새 아미도 끼어 있습니다. 上山之后做咩？你知唔知啊？咁咪点啊？等我教下你点样做鸡啦。 万物尊者降福你哋。 이들은 각종 마약을 직접 재배해 그걸로 신도들을 세뇌시키기도 하는데요. 거기다 제키가 잠입한 것도 알고 있지만 다른 노림수가 있는지 모른 척 넘어갑니다. 저들 대방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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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가 다음에 네찜찜 너 나이빈아. 3일, 거의 완전 복종我們의 지시. 我要拿上帝木座. 결국 그들이 노린 건 로라를 세뇌시켜 상제 무장을 가져오는 것. 왜? 你中國人在哪裡? 그래서인지 탈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손이가 좀 통어. 이거 베리. 知你啊死人啊！ 佢哋揾下睇有冇锁匙，都系你好嘢。好啦，你知唔知我揾咗你好耐啊？
我就快带你翻去噶啦。快带佢离开呢度啦！走啦！咁我哋喺呢度休息一晚先啦，你同 Lola 早啲休息啦，我同佢哋上去啊。早唞。早唞。你而家要睇上帝武装啊？我想办法攞俾你睇。命令대로계획을실행하는 Lola， 하지만둘은이사실을꿈에도알지못합니다。咁你同我问下 May 姐啦。我带你去你自己开枪借啦。哎，阿妹，喂，你打开我房门做乜嘢啊？即刻喺我面前消失啊！你听我讲啊，我知道我自己唔啱嘅。我有样嘢想俾你睇啊，我同你去啊。결국상재무장과함께알랑까지사라지고이제야알아차린제키는다시돌아가친구를구하기로결심합니다그렇게절벽을넘어잠입에성공한제키참고로시즈나대역은전혀사용되지않았습니다앨런계속거기다야조미야광산不用怕이거맹해그지기우다고하자약효가떨어졌는지이제정신을차린로라그걸확인한제키는둘을데리고서둘러이곳을빠져나가려합니다기住醒目啲啊使你讲咩啲守卫我会搞掂噶啦你忘记呢个不幸人啦成日挂住嗰啲咁嘅上帝武装条路好黑噶姐救命啊快啲睇下另外嗰个去咗边？系系。捉住佢。好啦喎，反面嘅喎。走啦，走啦。等等等等，我哋又见面啦！一、二、三，我哋呢次真系走啦，你自己保重啊！힘든싸움끝에상재의무장을손에넣는바로그순간최종보스그녀들이등장합니다그렇게모두처리했지만신도들에게둘러싸이는제키하지만미리준비한게있습니다
결국 상재무장과 함께 종교단체도 사라지고 마는데요. 위기의 순간 눈앞에 나타난 건 친구들의 열기구. 빨리 뽕 싸워! 그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스턴트. 지척도와 실선디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하면서 용영호제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2편도 어김없이 제키의 보물찾기로 시작됩니다. 我睇下嘅啫，冇嘅得，呢个俾我，俾我。아까도 오케이. 생각보다 쉽게 보석을 손에 넣는 제키. 水袋야.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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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 좀 연마디 생술. 뭐가 요저그 노공. 해피 뉴 이어. 한편 이때 백작의 호출을 받는 제키. 이제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우연히 여자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제키걸로 불리는 인물들로 이후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백작이 부른 이유를 간단히 하면 전쟁 막바지의 독일군이 아프리카 비밀기지에 숨긴 황금의 행방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지의 열쇠와 함께 사학자 에이다를 소개받은 제키는 임무를 수락합니다. 한편 당시 금을 숨긴 군인들은 모두 사망했다지만 그중 한 명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낸 제키. 그런데 이때 그녀를 미행하던 자들이 집에 침입하고 제키는 도움을 청하는 특히 여자의 목소리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我有朋友话你系欧洲最老资格嘅所长，会触发到啲导电嘅装置，
仲要配合密码，咁即系要问翻最后锁门嘅接招。你两个做，攞晒袋里面啲嘢出嚟，条锁匙啊！아무래도열쇠를노리는자들이많아보이는데요그렇게제키는정체를알수없는자들에게쫓기기시작합니다黄金有240吨，而家已经开明居马嚟抢啦。佢哋话到明要锁匙嘅。我谂过啦，我决定同埋你哋一齐入沙漠。我好想揾出我爷喺沙漠失踪嘅真相。而家又唔系参加非洲七日游。Ada의반대가있긴했지만결국백작의설득으로 Elsa 도합류합니다祝你好运，拜拜。拜拜。拜拜。齐齐陪住你，冲向金光的抱拥。头红日里戏去做，宁愿陷阱越射。Jackie， 첫날부터숙소가털려버린일행들。不过好彩呢，条锁匙系我保管啫。你唔系上嚟先嘅咩？乜你冇见到啊？我啲行李都有人抄过晒噶。你啊，梗系仲未攞到你要攞嘅嘢啦。Elsa， 我过去闹下佢，冇事噶啦。其实我先啦。물론어설픈저자들만열쇠를노리는것이아닙니다拜拜 ，Good night，Room service。咩事啊 ？Chocolate。啊。Condom。Thank you。Good night。你过嚟做乜嘢 ？Jackie。哦。呢个咩嚟噶？走啊，明媚欣。你好核突啊。唉。快啲拎出嚟。啊。我叫了佢地图同埋锁匙，呢两样嘢我都冇噶。你哋唔好净系打我啊，试下打下佢啊！除咗你条毛巾，好啊。咩话 ？Jackie 啊，借我条毛巾啊！俾咗佢。啊 ，Good sleep。Room service 系焗鸡嚟噶，特别炮制噶。啊！咪用你好嘢，我知道你一定得噶。依下依下咁，你都明啊？我梗系明啦。好嘢，Jackie 你做咩啊？真系对唔住，都叫你唔好翻入嚟噶啦。快啲交出地图同埋锁匙。你真系讲俾佢哋听啊？我两个兄弟喺出边嚟咗，你哋走唔甩嘅。往上面啊！啲贼喺边啊？啊，喺嗰度啊！两个啦，射佢啦，射佢啦！要算咩话？嗯，我哋翻房先啦。左脚啊！欢迎光临，中国仔带住个班人，而家去咗边度？话入沙漠，唔好理佢。한편사막생활을도와줄현지인들을구한제키그리고이때우연히앞서공예품을팔고있던모모코를만납니다跟住，
呢个世界真系细啊！你哋讲嗰啲咩沙漠语言啊？我净系知道水同生命都好重。啊！蝎子啊！喂！死啦！有只蝎子啊！我捉咗佢，唔该啊，搵人嚟啊！唔使惊，系我嘅。吓亲你，唔好意思喎。啊！我瞓觉。그날밤도적대에게습격을받아꼼짝없이당하고마는데요여지랭어리도감다이렇게위기를넘긴제키와밖에서자고있던모모코는무사하지만에이다와엘사는그들에게납치당하고맙니다天一光你哋带我一齐去呢一带我都好熟哦好啊是趁虚啊等到天黑再喐手第三次唔得醒啦呢一个就是东方小野猫体格是十只骆驼有冇嗰啲越多骆驼嘅有冇多过65只嘅60、70、80、8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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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啦，下次整早啦。林军，请进嚟收货。哇 ，Jackie 啊，靓靓靓靓啊，枪爷啊，呢个油仗冒充噶。Happy Lee 啊！快啲，快啲！带我哋布基鲁奇基地。喂，停下先啦。唔使我饮啊。俾啲水佢哋饮我。准备啊。求下你哋啊。放心啦。哼，俾我揽下会好啲噶。够啦够啦，嚟，你都俾我揽下好啲噶。水。啊。原来口渴会引起性冲动噶。够啦够啦。唔好埋嚟啊！俾我揽啦，我揽下你都会好啲噶。我爱你啊！喂，你话佢哋喺度搞乜鬼啦？捉过嚟啊！因住佢睇到啦。攞嚟，连最后嘅水源都冇埋。한편지도에표시된장소부근에도착했지만아무것도보이지않는데요攞个罗盘嚟，明明系呢度噶噃，个基地可能已经俾风沙淹没咗。呢张系军事地图嚟噶，好准确嘅咧。唔该，你俾啲指示我哋啊！阿文，唔想再见到你哋啊！我哋唔会放过你哋噶。이렇게다시내시된 Jackie 랭系我爷噶，我部落啲人同我好熟嘅，只有佢哋先拜呢个神。啊 ，Jackie， 你睇下，咁快啲带我哋去啊！마지막으로사진속단서를쫓아원주민부족을찾아가고모모코와는여기서헤어집니다喂你做咩啊有嘢飞过快点放我入标啦喂走啦一人一鹿啊做咩啊姐姐想化敌为友啊！嚟，我哋跟住一齐跳啊！原来呢只系斑马哥嚟噶。佢哋冇追嚟咯。有钻石执都唔要啦，走啦！救我啊！我浸紧。그렇게셋이떨어진이곳이바로그토록찾아헤맨독일군의비밀기지입니다이도진짜기대워是我爷啊결국여기서살해당한것으로보이는엘사할아버지의유해를발견하는데요日记簿啊本日记簿原来是我爷噶일기장에는금을모두숨긴할아버지가이곳에있는모두의독살지시를받았다는것이적혀있었는데문제는시체가항구부족하다는것입니다17개중차1개그럼还有一个呢
因为有一个侍卫好聪明。이자가바로약을먹지않고살아남은아돌프할아버지를살해한그도마찬가지로이곳의금을노리고있습니다你哋行先。其他嗰啲咩人嚟噶？佢哋只系同钱做嘢啫。참고로모모코는이들에게잡혀왔습니다落去，落去，嗰边有发电机嘅，搵人开咗佢。下边有军火噶，唔好乱开枪啊！嗰边匿埋先啦。阿头啊！千祈唔好着灯，唔好着灯啊！저들이등에총을겨누고는있지만어쨌든금이있는곳에도착한제키일행我真系冇呃到你噶，唔使讲咁多，你哋要开。你阿爷会唔会用你嘅生日噶？阿爷条链啊！咁呢边呢？边个指系啊？九。그렇게열린문너머에는정말엄청난양의금이쌓여있었는데요진짜금더깜推我入去啊佢哋而家仲听你讲嘢咩抌低支枪啊抌低支枪啊靓仔中意你就杀咗佢啦돈으로고용된용병들에겐더이상아돌프가필요없습니다靓仔你跟我走결국배신감의용병들을가두고는오히려제키네를돕기로결정한아돌프안쪽에있던제키는거대한환풍기가있는곳에도착합니다그리스네하미나니도하마마저게아얘도말짱이래이게원조방사도엄난가빈거제해야해워금도제好似慢咗咯喎，支箭我开门。你估桃子一个人抬唔抬得喐阿道夫啦？仲有嗰排真未试过。뭐감고있자야我都감咗咯방금누른것은기지의자폭스위치였고아돌프는제키가위험하자환풍기를이용해돕습니다
그렇게 용병들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혼자 살아남은 제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환풍구를 뚫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잡고 어디 떠나? 왜 어디 못 이와?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이 땅속으로 사라지면서 용영호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당시 많은 팬들이 후속편을 기다렸지만 판권 문제로 같은 제목을 쓰지 못한 채 한참 후에야 차이니즈 조대학이 개봉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권상우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아쉬운 평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 성룡의 썬더볼트라는 레이싱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로 유학가 레이싱 기술과 차량 정비를 배우고 있는 아화. 어느 날 그는 사장의 딸에게 작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你找什么？我的耳环不见了，到哪儿去了？我找到了。啊？没事吧？没事，再见，您慢走。 한편 최고의 카레에서이자 무자비한 킬러인 쿠거. 그의 머릿속엔 자동차 경주와 살인밖에 없습니다. 쿠거,我对天发誓，我真的不知道他们在哪里。拜拜，卧底先生。쿠거，쿠거，쿠거。我听说刚才发生了大屠杀。真的？那太可怕了。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온 아화. 不好意思，这种车我们不改。什么事？火哥，哎，正好你能坐住是吧？这个排气管呢，要换大一点的，越大越好，大的比我屁股还大。你站着干什么？你瞧不起我呀？不改。 그렇게 동생들의 끔찍이 여기는 아화는 경찰인 아버지의 일을 돕는 효자이기도 한데요. 이때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한 대.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차의 주인은 바로 쿠거였습니다. 国际刑警派来的 Mr. Steve. 开黑色汽车的那个人就是他。
한편 특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포터 에이미. 그녀는 쿠거 사건의 취재를 시작하는데요. 你们一直在等。哎，你干什么？电视台有格子盖着你脸，看不到你样子。少来，别信他。 아화는 막무가내인 그녀가 탐탁지 않습니다. 我叫你偷拍嘛，你用机器对着人家，人家怎么会说呢？哎呀，全都不是目标。一二三，对，收队。虎哥，回去吧。老爸，又白做了。哎，回去吧。哎，你知不知道车子的毛病在哪里啊？我怎么知道？ 拖车哎！如果油表没有坏，就是没油了。电动车不用汽油，汽车一定要加油的，是坏车。坏车呢，这你了不了解？ 바로 이때 나타난 그 수배 차량, 아와는 몸이 먼저 반응해 즉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쿠거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兄弟，没有特别事故，不要随便开枪。抓紧！他如果是疯子，一定会追来。啊！啊！ 하지만 인터폴은 신분을 위장한 쿠거를 살인 제목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번 사건도 아와의 증언 없이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老爸不在家，就随便让人家访问呢。要拍先拍我吧，我赶时间啊！来来来来，你放心，我会把你写的非常的好。我不接受访问。不过我相信你的家人会接受访问的。한편 아와를 찾아온 누군가. 쿠거가 입막음을 위해 보낸 부하들입니다. 你就是阿火。 有人让我告诉你，别跟警察说那么多。 快快快
上个礼拜六在西沙湾，我看他开一部机票。他在说，哎，你们这是什么意思嘛？我让你马上去联络总部，赶快行动，我们会为你提供保护的，绝对没有问题，你放心好了。现在可以走了啊。嗯，如果我连这种新闻都不做的话，我看我连议员都没得做。现在那些记者啊，通通都是大学毕业的。你们两个还是给我用功读书，当明星。开什么玩笑？ 去了四个小时，什么都拍不到。我要把他塑造成一个城市英雄。二号控制室，三号走廊。미리 준비한 대로 탈옥을 시도하는 쿠거. 작정하고 빼내려는 자들을 경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탈옥에 성공한 쿠거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아와의 집. 쿠거, 干脆杀了他们不就得了吗？我不能让他死的这么简单。 그는 복수를 쉽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도 역시 맨몸 스턴트입니다. 是不是啊？ 你哥在上面！喂，你干什么？ 결국 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와중에 동생들까지 데려가는 쿠거. 경주에 미쳐 있는 그가 바라는 건 자신과의 재대결이었습니다. 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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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不是这些人干的? 분명 경찰을 도왔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화. 你自私自利，你有没有想过我的感受？完全不顾我的死活！我一直关心你的，不要你的关心，你不喜欢的我就不能去做。我们稍后会有正式公布的。我老爸，你开枪，打死我！对不起。
别那么紧张，慢慢放轻松，放松点阿华。对了，在这里吹风也蛮舒服的啊。如果待会儿你有空的话，我陪你一块去看伯父。我没有带笔，我不是来做访问的，请你说句话好不好？看看我有什么可以帮你啊。你怎么帮我？用录影机还是用笔？我没有什么可以帮你，可是我总可以帮大梅跟小。哎， 人家关心你嘛，事情既然这么重要，那你就去赛车好了。小事情交给我们小女人去办好了。冯大。 어차피 동생들을 구할 방법은 쿠고의 제안에 응하는 것뿐. 이제 최선을 다해 경주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가,喝点东西。 还给我了，臭男人！男人这个时候啊，真是帅呆了。当一个男人专心去做一件事情的时候，真是帅呆了。哎，不知道在香港哪里可以合法试车的啊？下不为例，谢长官。三队 OK， 准备出发。 路峰了，走那边。是港督的车。港督先生，你没事吧？啊，我的脖子。 国哥，我知道大会规定每个选手都要带这个。哦，你到底会不会笑？哎，这怎么搞得这么慢？你看看，这次时间是最糟糕的，这还赛什么车呀？嗯，怎么回事吗？ 한편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쿠고의 부하. 병원에서 우연히 본 사진을 기억한 에이미는 곧장 그의 뒤를 쫓습니다. 역시나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동생들. 이때 아와도 도착합니다. 我看他们到温泉去了。那里是男人去的地方，你到外面等我。哎，你来这儿干什么？我妹妹在哪里？混蛋！我只想见我妹妹一面。闭上嘴。 就是不知道你老弟有没有这个种啊！今年算你运气好，我不跟你计较。进去。走开！走开！ 喜欢你的作风，听着。
여동생 한 명이 풀려났지만 여전히 경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현재 기록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사고까지 발생해 하나뿐인 경주차까지 잃고 맙니다. 다음 날, 절망에 빠져있는 아와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호哥, 外面有些东西要你签收啊, 全部都是你的。 그건 바로 차량과 부품 등 엄청난 지원이 도착한 것이었고, 아와를 도와준 사람은 귀걸이를 찾아줬던 바로 그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모두 해결됐고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 知道，哎，冯嫂，帮我交给你哥。啊！不管你心里有多少烦恼，在这个时候都要通通忘掉。 我真的不知道。好，走！没有事的人都出去。 好。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바퀴가 빠진 둘. 이제 먼저 차를 빼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와의 승리로 경주가 끝났지만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쿠거. 그 뒤를 아와가 바짝 쫓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인터폴에 의해 구해졌고, 그렇게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예전엔 명절 특선영화 편성표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성룡의 영화들. 그 시절 열광했던 영화들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폼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다시 보니 더 엄청났던 스턴트 액션에 특유의 친근한 감성과 유머까지 당시 그의 영화만큼은 말 그대로 레전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